네, 이번 시간은 칠교 퍼즐 시간입니다. 우선 이 알록달록한 종이 칠교 퍼즐을 오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7가지의 퍼즐이 완성이 되었죠? 그렇다면 이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. 보시면 강아지가 그려져 있죠? 고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칠교 퍼즐을 붙여서 똑같은 모양을 완성해 볼 건데요. 그럼 우선 빨간색 퍼즐부터 붙여볼게요. 이 보기를 보시면 빨간색 퍼즐은 어디에 있나요? 네, 이쪽 몸통의 삼각형으로 빨간색이 그려져 있죠. 그럼 똑같은 부분에 풀칠을 해서 퍼즐을 붙여보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 삼각형 퍼즐을 완성해 볼게요. 이 고기를 보시면 노란색 퍼즐은 어디 붙어 있나요? 네, 이쪽 몸통 끝부분이죠. 이 부분에 똑같이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초록색 퍼즐을 붙여볼게요. 고기를 보시고 초록색 퍼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. 네, 이쪽에 있죠. 머리 부분에 풀칠을 해서 고기와 똑같은 색깔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분홍색 퍼즐을 붙여볼게요. 이 사각형 모양의 분홍색 퍼즐은 어느 부분에 붙어 있나요? 그렇죠. 이 목 부분에 붙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똑같이 풀칠을 해서 분홍색 퍼즐을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흰색 퍼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흰색 퍼즐은 어디에 있나요? 네, 앞쪽 다리 부분에 있죠. 똑같이 풀칠을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남은 건 두 개의 퍼즐입니다. 저는 보라색 먼저 붙여볼게요. 보기에 보시면 보라색 퍼즐은 이 위쪽 꼬리 부분에 있죠. 그러면 이쪽에 풀칠을 해서 잘 맞게 붙여줍니다. 마지막 이 파란색 퍼즐 조각은 어디에 있나요? 뒤쪽 다리 부분에 있죠? 똑같이 완성하기 위해서 풀칠을 해주고 퍼즐을 붙여줍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퍼즐이 완성되었는데요. 잘 보시면 예쁜 강아지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? 어르신들께서도 이 칠교 퍼즐을 잘 잘라서 이 강아지 모양을 완성하셨나요? 네, 모두 잘하셨습니다.